아파트 시리즈 너무 귀여워요. 짠! 메타몽. 정말 작아서 너무 귀여워요. 메타몽이 변신을 하잖아요. 슈. 짠! 피카츄! 메타몽이 피카츄로 변신! 뾰! 귀여운 피카츄. 애기 피카츄를 접어볼게요. 너무너무 쪼꼬매요. 짠! 피카츄. 메타몽과 피카츄.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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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기 피카츄. 그런데 뒤에를 잘 접으면은 서요. 피카츄. 세울 수 있어요. 메타몽. 애기 메타몽, 애기 피카츄를 접어볼게요. 그런데 딱지 속에 숨어있는 메타몽. 뾰! 메타몽. 애기 피카츄. 너무너무 작아서 귀여워요. 메타몽이랑 애기 피카츄를 접으려면 일반 색종이에 4분의 1로 자른 작은 색종이가 필요해요. 이건 피카츄, 이건 메타몽. 작은 색종이로 같이 만들어 볼게요. 우선 메타몽이 변신을 하는 거니까 메타몽을 먼저 접을게요. 이렇게 흰색이 보이게 하고 세모 접기를 한번 해주세요. 한 번만 한 다음에 이렇게 둔 상태에서 이 양옆을 뾰족한 부분을 이렇게 한 번씩 접을 거거든요. 그때 이렇게 한번 하고 여기가 위에 접은 선이 일자로 되게 이렇게 일자로 되게 접어주고 다른 편도 똑같이 일자가 되게 이렇게 접어주세요. 이렇게 된 상태에서 하나를 접고 일자로 또 접고 일자로 그러면은 이렇게 돌려주세요. 이렇게 돌리면 이게 메타몽의 머리 쪽이 되고 이쪽이 몸통 쪽이 되는 거예요. 우선 이렇게 접었으면 양쪽을 펴서 여기랑 여기 접힌 선 끝, 접힌 선 끝과 끝을 연결을 해가지고 세모를 하나 이렇게 접어주세요. 여기 끝, 여기 끝. 그 다음에 필요 없는 부분이라 안으로 넣어줘요. 이렇게 다시 원상태로 이렇게 해준 다음에 메타몽의 머리, 메타몽의 몸통 이렇게 했으면 팔을 만들어줄 건데 바깥으로 세모를 빼주세요. 이렇게 툭 튀어나오게. 이쪽도 팔을 만들려고 그러니까 바깥으로 세모를 살짝 이렇게 빼주세요. 그 다음에 뒤로 돌려볼게요. 팔이 나왔죠? 팔이 너무 뾰족하니까 끝에를 뒤쪽으로 이렇게 팔이 너무 뾰족하니까 끝에를 이렇게 뒤쪽으로 접어주세요. 그 다음에 몸통이 여기가 너무 뾰족해요. 뒤로 삼각형을 접어주세요. 이쪽도 뒤로 삼각형을 접어주세요. 자, 그럼 메타몽의 몸이 다 됐고 이제 머리 부분만 만들면 끝이에요. 머리 부분은 여기 이렇게 돌려서 우선 가위로 가운데 부분 여기 머리 부분 가운데 부분을 정말 조금 잘랐어요. 0.3mm 정도 자르고 가운데를 잘랐으면 이렇게 삼각형을 뒤로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접어주세요. 한번 볼게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가 너무 뾰족하니까 정말 조금, 이쪽도 뾰족하니까 정말 조금 딱 접어주세요. 얘가 잘 안 맞아도 돼요. 더 귀여워요. 짠, 완성. 메타멍 완성. 그 다음에 여기다가, 너무 귀엽죠? 조그마서 귀여워요. 짠, 여기다가 메타멍에 눈하고 입만 그리면 끝이에요. 눈을 정말 조금 살짝 점을 찍고, 눈, 메타몽의 웃는 입을, 짠, 눈과 입을 그려주세요. 너무 귀엽네요. 짠, 완성. 테이블에 이렇게 있는 것도 귀여운데, 테이블에 세우고 싶으면 뒷부분 이렇게, 이쪽 안쪽에도 세모가 있어요. 이 세모를 살짝 한번 접어볼게요. 그 다음에 잘 맞춰서 세우면 세워져요. 카메라에선 잘 안 보이는데 세워져요. 메타몽은 여기까지. 세워지는 애기 피카츄를 만들어 볼게요. 우선 이렇게 흰색이 보이게 하고 네모 접기를 한번 접어주세요. 네모 접기를 한번 접어서 펴서 지금 접은 선에 맞춰서 길쭉한 네모를 한번 접고, 이쪽을 접었으면 그 반대쪽도 똑같이 길쭉한 네모를 접어주세요. 이렇게 됐으면 세로로 이렇게 잡고, 이렇게 세로로 잡고 반을 딱 접어주세요. 반을 접은 다음에 펴서 지금 접은 그 중심의 가로선에 맞춰서 또 반으로 접어주세요. 그 다음에 지금 접은 선을, 여기 끝을 일로 가져와서 세모 접기를 해주세요. 이쪽도 똑같이 세모 접기. 세모 접기를 했으면 이렇게 펴서 이 안쪽에 이 부분을 이렇게 잡아당기는 것처럼 하면 항상 만들던 집의 지붕이 만들어져요. 이렇게 돌려볼게요. 집, 지붕. 그러면은 위로 올려주고, 이것도 위로 올려주고, 피카츄의 귀가 될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이 밑에 부분, 여기 가운데 중심선에 맞춰서 또 반으로 접어주세요. 그 다음에 세모를, 이번에는 한쪽만 세모를 접을 거예요. 이렇게 세모를 접어주세요. 피카츄의 꼬리를 만들 거니까 한 개.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손을, 이렇게 이 손가락으로 여기 안쪽을 쭉 잡아당기면 지붕이 한쪽만 이렇게 삼각형이 바깥으로 이렇게 삐져나와요. 이렇게. 그러면 내려주세요. 밑으로 이렇게. 피카츄의 꼬리가 되고, 귀, 꼬리. 그 다음에 이렇게 돌려주세요. 돌린 다음에 못 쓰는 종이를 가져와서, 못 쓰는 종이에 두고 귀를 색칠해 줄 거예요. 이 정도로 이 세모 부분에 검정색을 칠해 주세요. 두꺼운 매직으로 칠할게요.
이렇게 이 사인펜이나 매직이 말랐으면은 뒤로 이렇게 돌려주세요. 꼬리, 귀. 그러면은 여기 중심선에 딱 맞춰서 귀를 반으로 이렇게 길쭉한 꽃갈 삼각형을 접어주세요. 이쪽도 여기 중심에 맞춰서 세로 중심선에 맞춰서 귀를 반으로 접으면서 뾰족한 꽃갈 삼각형을 만들어주세요. 그때 여기 이 네모 밑으로 이렇게 접어질 거예요. 이렇게 네모 밑으로까지 접어줘도 돼요. 이렇게 했으면 귀를 이렇게 다 벌려주세요. 벌릴 수 있을 만큼 여기 중심으로부터 이쪽도 여기 중심부터 벌릴 수 있을 만큼 벌려주세요. 그 다음에 뒤로 돌려볼게요. 짠! 귀여운 귀. 짠! 귀여운 귀가 만들어졌어요. 그 다음에 피카츄의 몸통. 그 다음에 이렇게 두고, 이 네모는 여기가 걸리적거리니까 튀어나왔으니까 이렇게 세모로 접어줄까요? 그 다음에 가위로 자를 거예요. 어떻게 자르냐면 이렇게 피카츄를 거꾸로 이렇게 한 다음에 가위로 여기 귀 옆에 이 삼각형, 길쭉한 삼각형에 반을 이렇게 귀랑 같은 방향으로 평행이 되게 이렇게 잘라주세요. 그 다음에 이쪽도 여기 귀가 있잖아요. 귀 말고 그 옆에 길쭉한 삼각형을 귀랑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잘라주세요. 그 다음에 잘랐으면 이렇게 뒤로 돌려서 지금 자른 선에 맞춰서 짠! 뒤로 이렇게 짠! 뒤로 이렇게 꺾어주세요. 어우 귀여워. 그 다음에 여기 꼬리를 이렇게 이쪽으로 이렇게 옮겨주고 꼬리를 가위로 자를게요. 우선 세모로 살짝 조그맣게 자르고 그 반대쪽도 돌려서 그 반대쪽도 세모나게 자를게요. 작게. 가위 정말 조심해서 자르세요. 손 다칠 수 있으니까 손 다치면 안 돼요. 작은 세모를 두 개 만들고 이쪽에 꼬리가 너무 두꺼워요. 이쪽에. 그래서 그쪽을 이렇게 잘라서 안 보이게 뒤로 이렇게 이 부분이 지금 꼬리가 너무 두꺼우니까 자른 다음에 안쪽으로 이렇게 뒤쪽으로 접어주세요. 자, 아이고 귀여워라. 아이고 귀여워. 그 다음에 피카츄의 눈을 그릴게요. 메타몽이 변신한 피카츄니까 메타몽이랑 똑같이 눈은 메타몽 눈이랑 똑같은 크기로 똑같이 그리고 작은 눈, 그 다음에 입도 메타몽이 변신한 피카츄니까 메타몽 입 그려주고 피카츄의 볼 빨간색으로 살짝 동그랗게 그려주면 끝! 완성! 귀여워요. 메타몽 피카츄. 메타몽. 귀여운 메타몽이 변신한 피카츄.